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아, 오늘도 어김없이 실시간 방송을 짧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시공은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S560입니다. S560. 아니, 기다려 봐봐. 잠깐 갖고 있어. 이거. 몇 명이가 있는지 안 보이네요, 여기는. 두세 명. 조금 있구만, 너 없다.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 유리막 코팅 라인업 듀라힐 코트, 듀라힐 더블 코트 시공을 하겠습니다. 디프코리아 유리막 코팅 지금 가격표를 보시면 네, 이렇게 라인업이 4가지가 있고요. 지금 S560에 시공될 코팅은 듀라힐 80만원짜리 듀라힐 더블 코트입니다. 듀라힐 더블 코트 유리막 코팅. 지금 이제 더블 코트이기 때문에 코팅이 두 번 들어가는데 지금 오늘 보여드릴 시공은 더블 코팅 중에 첫 번째 코팅 베이스 코트 시공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광도 한번 보세요. 현재 지금 그 준비를 해놓은 거거든요. 유리막 코팅이 올라가기 전 준비 모든 준비 과정이 다 끝났고. 그 끝난 과정의 이 광빨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코팅이 올라가고 나면 광빨이 훨씬 좋아지는데 얼마큼 더 좋아지는지 한번 이 상태에서 시공 후의 상태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네, 이 상태고 네, 시공을 곧 시작하겠습니다. 정혜진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쪽 지금 옆칸에 보시면 스타벡스 캠핑카예요. 캠핑카 스타벡스 캠핑카 지금 그 캠핑을 좀 오래 하시면서 차량을 오래 타시기 위해서 그 부식 방지를 위해 저희 세라믹 플러스 언더 코팅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다 작업이 끝나서 지금 장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크님 안녕하세요. 자, S560 롱바디 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툰 퇴치 됐습니다. 지금 뭐 좀 하느라고 그 PC로 뭐 공유 좀 하고 막 하느라고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지금 오늘 시공은 S560 차량이죠. 이거는 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전처리 작업을 좀 해놨어요. 이 차량은 지금 신차가 아니고 좀 타던 차인데 전처리 작업으로 때 빼고 광내고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작업을 했냐면은 이제 물때 이제 워터스팟이죠. 워터스팟 제거도 좀 하고 기본적인 스크래치 제거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PPF 어디 갔냐. PPF 시공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PPF 시공도 했고 그 다음에 주유구도 시공을 했어요. 그래, 도어 엣지하고 그 다음에 도어컵. 도어컵에 손톱 기스가 좀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시공을 했고 오명규님 반말하지 마세요. 오명규님 올리지 올리지는 반말입니다.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부탁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 이 S560 차량은 그 지금 블랙 색상이고 현재 그 듀라일 저희 한번 보여드리면 전화가 와가지고 끊겼네요. 듀라일 스크래치 복원이 되는 유리막 코팅을 시공을 할 겁니다. 오늘 지금 좀 바빴어요. 오늘 왜 그러냐면 지금 저 스타렉스 캠핑카 언더코팅도 했었고 지금 S560 이거 오전에 저 혼자 열심히 스크래치 복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대 작업 그 다음에 전처리 세차를 이거 세 번 제가 휠 클리너까지 싸가고 혼자 땀을 많이 뺐습니다. 그 다음에 GV80인데 색상이 참 오묘하죠. 녹색입니다. 녹색 초록색 여기에 초록색 반사필름까지 시공을 해놨어요. 레이노 크로마 라인이죠. 네, 저기 지금 보이는 사람들은 지금 전주점 대표님들 지금 놀러 왔는데 복장이 참 좀 빠따각입니다. 축구 복장입니다. 자 지금 유리막 코팅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보통 저가형 유리막 코팅도 있고 고가형 유리막 코팅도 있고 뭐 사실 뭐 내 제품이 다 좋죠. 내가 파는 게 항상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저희 디프코리아가 소개해드릴 이 듀라일 제품은 보시면은 발림성도 좋고 그리고 두께감이 좋아요. 두께감이 발리는 이 두께감이 이미 뭐 딱 느껴지죠. 두껍게 이 피막이 일반 유리막 코팅 두께에 보통 한 3배 정도 돼요. 보통의 유리막 코팅 경도가 당연히 9H입니다. 9H 연필 경도 9H고 깡패 대표님 저 깡패 들어있습니다. 정혜진님 깡패들 많이 들어있어요. 예, 깡패들도 이거 신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깡패라고 하면 안 좋아하니까 건달이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차량도 이 차량 넘버를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이 차량도 소유주도 건달입니다. 네. 뭐 저희는 뭐 차 많이 들어오니까 그 직업군이 다양해요. 뭐 의사도 있고 사실 지금까지 판사 검사만 안 돌아봤어요. 판사 검사만 안 돌아보고 뭐 보통 회사 대표들 그 다음에 뭐 슈퍼카 많이 돌아왔는데 사실 뭐 저희가 조만간 오리지널 건달들을 모집해서 소환해가지고 건달들과 같이 유튜브도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건달의 세계도 좀 말씀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리막 코팅은 이렇게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충 막 비벼서 바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섹터를 좀 보이시죠? 섹터를 나눠서 가로 방향 그리고 세로 방향 열십자죠. 열십자로 이렇게 발라줘야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유리막 코팅을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의 차이점은 일단은 바르는 과정도 틀려요. 열십자로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이렇게 색칠하듯이 꼼꼼하게 색칠하듯이 이렇게 해야 돼요. 벌써 틀리죠? 벌써 두께감 자체가 틀리죠? 그리고 듀라일 지금 현재 바르는 듀라일 제품 이 제품은 스크래치 복원이 됩니다. 스크래치 복원 스크래치가 났을 때 그 스크래치가 복원이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뭐 세계 최고죠.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뭐 저의 광고니까 최고라고 하는 거고 남이 봤을 땐 최고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제품이 좋은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제품이 좋고
이 자신감이 있어야 팔, 그 손님한테 팔아먹고 시공을 하는 거지. 사실 장사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없으면, 내 제품에 자신이 없으면 못 팔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시공된 곳과 안 된 곳 광도의 차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디프코리아 전국 지점 통합번호는 1688. 들어가 버렸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띄울게요. 짠, 저희가 새로운 걸 발견했죠. 디프코리아 지점 통합번호 1688-2516. 이게 이제 디프코리아 전국 지점 각 지점 번호고요. 이거 신기하다. 이것도 한번 해보자. 디프코리아. 안 됐네. 아, 벙쿠구나. 이거 그 스크래치 복원 영상은 못 띄우나? 뭐 띄울 수 있는데 준비를 해놔야 돼. 준비를 해놔야 돼. 다음 유리막코팅 시공 영상 때는 시공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스크래치가 복원이 되는, 스크래치가 발생을 했을 때 복원이 되는 영상도 첨부를 해서 띄울게요. 왜냐면 저희가 사실 초보자다 보니까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저희가 전문 뭐 크리에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하나씩 하나씩 솔직히 좀 배워가는 입장이고, 이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혜진님은 항상 즐거워하시죠. 어제 카톡도 주셨어요. 세차를 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세차를 했는데 너무 광빨도 좋고 세차가 편했다. 제가 라이브로 이거를 카톡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실제입니다. 이거 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안 보이네. 터치가 안 돼요, 이거. 뿅. 안 되네. 이거 터치 한번 해줘 봐. 터치 한번 해줘. 가운데 이거. 딱 보이시죠? 딱 정혜진님 말해 뭐합니까? 대답이 좋아요. 대답이 말해 뭐합니까?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좋지요. 네. 이게 바로 디프코리아입니다. 저희 라이브로. 그리고 오늘 입금해 드려야 돼요. 제가 제 거 차 그 전당포에 맡겨주시기로 했는데 1억 3천에 좀 잡아주시면 제가 좀 맡기겠습니다. 오늘 말하다 끊겼는데 기아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기아 자동차 서비스 센터. 서비스 센터 말고 뭐 있지? 오토큐 말고 서비스 센터. 현대 서비스 센터, 뭐 기아 서비스 센터 있죠? 보증을 해주는 그 정비 팀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디프코리아 언더코팅 대박이라고. 그리고 정비 팀장님이 직접 소개를 해주셔서 손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정도로 디프코리아 유리막이 아니지, 언더코팅은 대박이죠. 서비스 센터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어요. 사실 뭐 지금까지 언더코팅 시공 후에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서 단 한 번도 AS 뭐 불가 판정 난 적이 없죠. 그리고 서비스 센터 각 제조사, 각 제조사에서, 제조사 서비스 센터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지금 열심히 바르고 있죠. 지금 이게 유리막 코팅이 보통 보면 혼자 하는 사장님들도 계시지만은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할 때는 이렇게 한 명은 바르고 두 명째는 두 번째 그 주자죠. 두 번째 주자는 이렇게 젖은 타월로 1차를 닦아줍니다. 습식이에요, 습식. 건식이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 또 주자가 있죠. 마른 타월로, 보시면은 마른 타월로 이 광빨, 진짜 광, 이거 욕을 해야 되나? 미친 광빨? 제 얼굴이야? 아니, 너, 우리 그 이사님한테는 침뱉어야 되나? 퇴, 이렇게. 이렇게 미친 광빨이 나오게 됩니다. 미친 광빨. 아까 그 오명규라고 그 저희 구독자님 있죠? 구독자님도 S클래스를 타시는데, 그분도 S클래스를 타는데 저희 쪽에서 썬팅부터 PPF, 유리막까지 전부 다 시공을 해드렸죠. 그래서 입이 지금 찢어져서 지금 오바로크를 쳐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정도 광빨입니다. 이게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거랑 색감이 좀 달라요. 이게 색감이 조금 뿌옇게 나오는데 실제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실제의 모습을 광빨 봐봐. 광빨 자 광빨 자 보십시오. 광빨 거울이죠. 거울 짠. 거울이죠. 거울. 이게 바로 디프코리아 유리막 코팅의 자태입니다. 자태. 여기서 보니까 딱 나오네. 이렇게 광빨 광빨 기가 막히다. 진짜 기가 막혀. 기가. 지금 유리막 코팅은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유리막 코팅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제 전 시공 과정을 사실 그 유튜브 업로드를 해서 보여드리기가 좀 무리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사실 코팅하는 시간이 보통 한 저희는 3인 1조로 하기 때문에 3인 1조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지만은 만약에 혼자 시공을 했을 때는 한 2시간에 3시간까지 걸립니다. 예, 안성도 지금 비가 옵니다. 예, 체크님. 지금 저희 그 디프코리아 업체 사장님들도 들어와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유리마케팅 하는 방법을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한 번 더 이렇게 체크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구나 한 번 더 숙지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넘버원이죠. 디프코리아가. 그러면 다시 한번 깨알 광고 한번 해드릴게요. 전국 디프코리아 통합번호 이거 몇 개 짜놔야겠네. 그러면 이렇게 그 문구를 몇 개 짜놓고 이렇게 계속 중간중간에 할 수가 있는 거네. 이게 지금 필러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필러까지 이렇게 시공이 되고 있죠. 이게 지금 문을 왜 열어놨냐면 앞문짝하고 뒷문짝하고 사이에 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르다 보면은 앞문짝을 시공을 다 했는데 뒷문을 시공할 때 앞문이 묻는 경우가 있고 타월 때문에 스쳐서 조금씩 자국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판 한 판 이게 지금 장인정신이죠. 장인정신.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이거. 장인정신 한 땀 한 땀. 장인정신이라는 거는 일본 그 장인들 있죠. 장인 뭐 칼 만드는 사람들 뭐 기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장인정신 장인정신으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죠. 보시면은 한 명 들어가고 한 명 빠지고 딱 다시 들어오고 나가고. 아 차주님도 보고 계시는가 보네요. 차주님 지금 차주님 보고 계시면은 제가 서비스로 지금 도어컵 PPF 도어엣지 PPF 그 다음에 물때는 싹 제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냐 얘 카메라 어디 가냐. 카메라 다시 와 빨리. 카메라가 한 번씩 미쳐서. 여기 그 트렁크 여기 보이시죠. 트렁크 여기 PPF가 된대 안 된대. 지금 PPF 여기를 왜 해드렸냐면은 사실 스크래치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완전히 기스를 없애놓은 상태로 이렇게 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서비스로 주유구도 여기도 PPF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 패키지 4종을 서비스로 해드렸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서비스입니다. 아 이거 PPF는 제가 직접 했어요. 저희 직원이나 저희 이사님들이 한 게 아니고 제가 직접 했습니다. 요거 그 물때 제거도 다 제가 직접 했고 세차도 다 직접 했어요. 오늘 바빠가지고 코팅만 저희 지금 임원들과 직원들이 하고 있죠. 광빨 지금 보시면은 광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시간으로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저희가 불화를 못 쳐요. 대충대충도 못하고 진짜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구라 없는 실화 유리마크팅입니다. 실화 유리마크팅. 자, 디프코리아 티셔츠 로고도 이쁩니다. 확실히 거울이죠. 거울. 지금 딱 여기서 제가 섰을 때 제가 이게 접니다. 이게 저예요. 손가락 보이죠? 이게 거울. 센스? 서비스 센스? 서비스 센스는 뭐야? 서비스. 이거 서비스. 아, 나 서비스 센터 아까 얘기해가지고 뭔 센스 말씀하시는 건지. 서비스는 제가 또 시원하게 드려요, 항상. 제 차는 선이자, 이자도 있어요? 저도 나름 사채 한 7년 했는데, 선이자. 저도 사채 좀 했어요. 예전에, 왕년에. 제 차는 관리 정말 잘 돼 있어요. 지금 만 킬로 정도 탔는데, 관리 정말 잘 돼 있어요. 엔진 오일은 무조건 합성유. 고급유가 아니고 합성유. 합성유만 넣고, 그 다음에 5,000km도 안 돼서 무조건 합성유 30만원짜리로 항상 교환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기름은 항상 고급유만 넣고 있죠. 고급유 비싸요. 지금 1,600원이에요. 1,600원 넣고, 기름은 보통 5일에 한 번씩 넣고 있습니다. 하마죠. 기름 먹는 하마. 광빨 죽입니다. 아, 강원랜드요. 강원랜드에도 저희가 또 그 저희 선배님들이 좀 계십니다. 앞에서 지금 차도 좀 받으시고 하고 계신데, 사실 저는 차를 굳이 맡길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차를 맡길 상황. 저희 K5 렌트카도 받아주시나요? 아니, SM6? 그 좀 보내고 싶은데. SM6. SM6 오지 마요. SM6 이거 타면 허리 뽀개집니다. 지금 유리마크팅 시공은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서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고, 지금 유리마크팅을 했을 때 지금 아직 열처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광빨이 이렇게 좋아요. 네, 광빨이 이렇게 좋고, 어디 가서 뽕 좀 세울 수가 있죠. 뭐 마이바흐가 와도 이거는 먹어주지도 않아요. 이 정도 광빨이면 벤틀리 와도 안 먹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보시면은 지금 물로 스프레이로 뿌려서 작업을 하는데, 저희 제품은 약간의 습기가 있어야 돼요. 약간의 물기와 유리마크팅의 그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져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합쳐져서 이렇게 발라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통 유리마크팅,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 업체 까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까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리마크팅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이 갈 거고, 유리마크팅을 공감 안 하신, 만약 업체 사장님들이 있다면, 공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유리마크팅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해서, 유리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원료. 유리를 녹여서 만든 게 아니에요. 유리를 녹여서 차에다 바를 수는 절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업체는 아니고 어떤 제품이 진짜 유리를 녹여서 만들었다 해서 저랑 한번 갑론을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깨갱했죠. 꼬리 내렸죠. 유리를 녹여서 가져와라. 내가 발라주겠다. 유리를 녹이면 공기와 접촉을 하는 순간 무조건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유리는 물처럼 액체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유리마크팅이냐? 유리처럼 단단한 막이라고 해서, 얇은 피막을 입힌다 해서 유리막이고, 그 유리마크팅의 원료는 모래나 흙, 요런 데서 추출한 유리를 만드는 원료예요. SI입니다. SI. 규소.
규소와 SI, 이제 유리막 코팅은 SiO2라고 하는데, 유리와 산소죠, 산소. 산소가 만나서 공기 중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공기 중에 이제 습기와 그 다음에 산소, 공기죠. 공기와 규소와 이게 혼합이 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방식인데,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유리막 코팅은 어떤 유리막 코팅이든지 상온 습기 경화형입니다. 상온에, 상온이라는 거는 보통 날씨, 그 지금 현재 날씨가 한 30도 정도 되는데, 보통 날씨 30도 정도면 자연으로 건조를 시켰을 때 보통 한 일주일, 여름 날씨 이 정도 날씨면 일주일, 그 다음에 겨울이면은 2주에서 한 달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안 보여요, 이게 사실. 뭐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분자를 다 나눠서, 원소 이런 걸 다 나눠서 계산해서 정확하게 연구원들이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액체화 된 거기 때문에 액체화 된 거를 이거를 건조를 시키려면은 자연경화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팅을 한 뒤에 고온의 열과 약간의 습기가 있어야 되고, 항상 뭐 습기는 존재하죠, 공기 중에. 그리고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왜 물을 섞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냐면, 물을 섞는다고 해서 유리막 코팅이 뭐 기능이 저하가 되고 그러진 않아요. 빠른 경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이 제품은 만약에 물을 섞지 않고 습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생으로 건식으로 작업을 했을 때, 한마디로 그냥 바르고 타올로 닦았을 때 건조가 되는 시간이 한 달이 넘어요. 한 달 동안 차를 타면 안 되고 진공 상태로 놔줘야 돼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는 아니어도 먼지가 안 타는, 바람도 안 불고 이런 상태로 놔둬야 되는데, 사실 어떤 차주님이 한 달씩 차를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경화를 하기 위해서 물과 유리막 코팅을 섞어서 작업하는 이 타입입니다. 타입 자체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열 처리를 하는 과정은, 열 처리 온도는 이제 자동차 도장에 체크를 했을 때, 그 저거 한번 가까워 봐, 열 처리 그 광택기인데, 자동차 도장에 체크를 했을 때 도장 온도가 최소 60도 이상이 나와야 돼요. 이런 고온에 그 다음에 산소,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습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밖에 비가 오는데 요런 날 열 처리를 하면은 정말 잘 돼요. 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온도가 자동차 도장 온도가 23.8도예요. 23.8도. 그리고 자, 한번 다른 쪽도 한번 재볼게요. 23.5. 카메라. 여기는 24도 보이시죠? 여기도 23.8도. 지금 실내가 에어컨을 틀어놔가지고 23도에서 4도 왔다 갔다 해요. 현재 이 온도면은 이대로 방치를 시켰을 때 최소 일주일 이상 건조가 됩니다. 그래야 완전 건조가 되고 완전 경화가 돼요. 유리처럼 딱딱하게. 근데 지금 보시면 저희 딥코리아 모든 매장은 열처리 시설이 다 있습니다. 열처리 시설 또한 제가 직접 공장과 협약을 맺어서 직접 생산을 해와요. 직접. 그러니까 지금 기성품들하고는 약간 달라요. 열 효율도 틀리고 기성품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렇게 제작을 해서 그 발주를 넣어서 갖고 오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딥코리아 짐벌 요거 하나 말 안 듣네, 짐벌이. 지금 잠시 유리막 코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막 코팅은 정훈아 손바닥 한번 대봐봐. 유리막 코팅을 말려놓은 거예요, 말려놓은 거. 자, 말려놓은 거. 지금 보시면, 이런 피막이 차에 붙는 거예요, 이런 피막이. 이거 정말 유리처럼 단단해요. 이런 피막이 저렇게 차에 달라붙는 겁니다. 자, 깨볼까요? 잘 안 깨져, 이거. 유리에 박히면 큰일 나요, 이거. 손에 박히면 병원 가야 돼요. 이게 지금 저희 유리막 코팅을 생으로 말려놓은 거예요. 고추 말리듯이 말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이 두꺼운 피막이 차에 붙기 때문에 차에 붙기 때문에 광도가 좋아지고 기본적인 스크래치가 생기지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디프코리아의 유리막 코팅 클라스입니다. 클라스. 이거는 S클라스. 그 다음에 유리막 코팅은 저희 디프코리아 클라스. 이건 S클라스예요. 클라스. 대부분 이제 옛날 사람들이 그러죠. S클래스가 아니고 S클라스. 자, 보시면은 S클라스. 클라스라고요. 클라스라고. 얘가 배터리가 다 됐는가? 이렇게 좀 고추 말리듯이 심의 규정에 걸립니까? 고추를 그럼 말려야 좀 어떻게 해 그러면? 고추를 그러면 삶어? 고추를 말려야 그 고춧가루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심의 규정에 안 걸립니다. 그 남자 여자 그거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아 19금인데 계속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19금이에요. 큰일 나요. 이거 저희 유튜브 올릴 때 그 뭐 욕설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없습니다 해야 하는데 이번에 있다고 해야겠네. 고추 말렸다고 했으니까. 지금 아 진짜 오명규 씨 그 얼굴이 보고 싶다. 오명규 씨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진 하나 전송해주면 안 돼요? 오명규 씨. 여기다 한번 띄워줄게. 띄울 수 있을 것 같아. 띄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깜짝 놀라는데, 이러면. 여기 그 전국 광고인데. 지금 코팅이 거의 다 끝나고 있습니다. 끝나고. 지금 한 30분 정도 됐는데, 이렇게 3인 1조로 해서 코팅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빠르게 안 하면 또 단점이 있어요. 저희 유리막 코팅은 바르고 나서 한 3-4분 정도 지나면 안 닦아져요. 닦을 수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광택기로 까야 되는데 좀 두껍게 발라진 곳은 사포로 까도 안 까집니다. 저희 테스트 차가 한번 잘못된 적이 있어요. 좀 울룩불룩합니다. 그게 지금 점점 광빨이 좋아지고 있죠. 근데 이게 현재 발랐을 때의 광빨이고 이게 만약에 열 처리가 끝나면 정말 광빨이 좋아요.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냥 좋아요. 그냥 정말 좋습니다. 광빨이. 지금 유리막 코팅은 이렇게 발라지고 있죠. 좀 다른 주제로도 한번 찍어보고 싶다. 다른 주제로 고추 말리는 거 한번 찍어볼까? 집에 그 고추 그 말리는 기계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이제 발라졌습니다. 아 저는 무슨 클라스냐고요? 저는 VVIP 클라스입니다. VVIP 저는 그 클라스가 좀 많아요. 뭐 B클라스, C클라스, A클라스 뭐 최상위 또 S클라스도 있고 한데 저는 뭐 VVIP죠. 아시면서 물어보세요. 그 서윤아님 뭐 클라스를 뭘로 이렇게 그 지정을 하는지 선택을 하고 인정을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다 자기만의 그 프라이버시가 있고 자기만의 그 마인드가 있고 그래요. 또 대리만족도 있고 자기 혼자. 저는 VVIP로 살고 싶어요. 그냥 그 서윤아님은 무슨 클라스인가요? 혹시 그 F? 대답하세요 빨리 혼내기 전에. 아, 그 김민성님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까막눈이라 김민성 김님. 저번에 전주에서 넥소 유리막 언더 휀다방음 시공했는데 대만족. 역시
디프코리아는 만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제가 작업한 건 아니에요. 전주점에서 작업을 했지만 그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제가 지금 디프코리아 총대표를 맡고 있지만 퀄리티가 안 나오거나 AS가 들으면 진짜 여기다가 말하면 안 되는데 쌍욕합니다. 저는 대리점 사장님들한테 뭐라고 하고 질타. 그리고 이제 지금 다음 주 6월 20일 날 토요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디프코리아 전국 사장님들 그 본사에서 회의가 있죠. 이제 긴장들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긴장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제 성격 아시죠? 저는 무조건 퀄리티에 좀 목숨을 좀 걸다 보니까 물론 시공을 하고 나서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소비자분들이.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정성 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뭐 다른 뭐 업체와 꼭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업체랑 비교했을 때 사실 퀄리티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쓰고 있고 그래서 퀄리티나 제품 이런 거는 제가 항상 언급드리지만은 디프코리아 제가 수입을 하면서 제품들을 수입도 하고 제조 유통 이렇게 뭐 도매로 유통도 하고 해드리면서 항상 느끼는 게 저는 저번 그 뭐였지 저번에 이거 이 전 영상이 PPF였던가 PPF 영상도 한번 했었지만은 그 본네트 맞아 본네트 그 시공 풀 영상 이렇게 올렸지만은 사실 제품이 제 마음에 안 들면 저는 그냥 안 써요. 지금 창고에 유리막 코팅 제품 널려 있어요. 저한테 테스트 해달라고 보내주신 제품들 그리고 외국에서 PPF 보내주신 그 테스트해서 평가를 좀 해달라 이런 제품들이 널려 있어요. 아마 저희 본사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다음에 뭐 언더코팅 제품도 널려 있고 보통의 업체들이 제조업이죠. 제조업이나 공장에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하거나 출시하기 전에 디프코리아에 항상 먼저 보내줘요. 테스트를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저는 냉정하게 말하죠. 안 좋다, 좋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는 제품보다 좋은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으로 그 제품을 컨택해서 무조건 갈아탑니다. 이사 갑니다, 저는. 근데 현재 지금 디프코리아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사랑임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제가 다 만족을 하고 있고 퀄리티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자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자 사랑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맞으면 아파요 얘가. 사랑임에 이렇게 탁 때립니다. 잘못하면은 탁탁 때려요. 저희는 교육할 때 뭐 교육생들 저한테 뭐 쌍욕 먹고 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혼내고 막 그래요. 저는 저보다 나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교육은 교육이고 왜냐면 이거는 매출과 연계가 됐기 때문에 저희 디프코리아 본사에 오셔서 교육을 할 때 사실 저보다 나이가 막 한 20세 이상 많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뭐 올해 그 58년 개띠는 아니지만은 81년 닭띠입니다. 81년 닭띠. 근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혼나고 그래요. 저희 대리점 사장님들도 혼난 적도 있어요. 진짜 아버지뻘 되는데도 저는 혼냅니다. 퀄리티가 좋아야 소비자분들하고 분쟁이 안 생기는데 뭐 대충 해서 돈 벌 것 같으면 안 해야죠. 이 일을 한 대 하더라도 이제 정성껏 해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듀라일 관리제. 듀라일은 저희 유리막 코팅은 사실 관리제가 따로 있긴 한데 소비자분들이 직접 오너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어요. 자국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58년 개띠 오명규. 아 58년 개띠.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소낙스의 제품이 있어요. 그 무락스처럼 생긴 거. 이름을 말하면은 광고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뭐 있지? 그 크리스탈 코트. 크리스탈 코트는 뭐 광고가 나오는 제품이니까 그런 거 발라도 되고 아니면 저희 디프코리아 관리제를 발라주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디프코리아 전용 관리제는 오너분들이 바르기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이제 클라이언트용이 아닌 저희 전문가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 제품은 아직까지는 저희 전문가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 PPF를 시공하신 분들은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PPF에는 얼룩이 잘 안 생기기 때문에 그 저희 정혜진님은 구입을 해 가셨습니다. 그때 차 출고하실 때.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검정색상 차량이 아니면 사용을 해도 돼요. 그거는 이제 시공했던 시공점, 시공했던 저희 그 전주, 아까 전주죠. 전주 프로샵에다가 문의를 해서 구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관리제는 5만원이에요. 6만원 받거나 그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뺏어서 다시 드릴게요. 예, 일반 어떤 무락스를 써도 괜찮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무락스에는 이제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은 중성이 있고, 뭐 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유성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용성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제 보통 유성 제품은 예전에 그 일반 막세차장에서 막 뿌려주는 거 있죠. 노란색 통에 있는 거.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거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 유성 제품이에요. 유성 제품은 기름기가 많고, 번질번질해요. 그리고 잘 지워지지도 않고, 발랐을 때만 좋은, 한마디로 하루짜리, 하루짜리. 근데 이제 보통 그 인터넷 온라인 마켓이나 유리막코팅 업체에서 파는 제품들, 관리제라고 파는 거는 대부분 뭐 수성이라고는 하는데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정확하게 뒤에 보시면은 수용성입니다. 그러니까 수성이라고 해서 구매하시면 안 돼요. 뒤에를 읽어봐야 돼요. 뒤에 읽어보시면은 수용성이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 수성 제품은 SI가 들어갔어요. SI. 아마도 규소, 유리막코팅의 원료가 들어간 제품이 수성 관리제예요. 수성 유리막코팅 관리제. 보통 보면은 근데 이제 유성 제품이나 수용성 제품들이 사실 발림성도 좋고 닦기도 좋아요. 버핑하는 것도 좋고 한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용성 제품을 많이 바르다 보면 이제 사실 유리막코팅은 수성이잖아요. 수성이다 보니까 이제 수성 세라믹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성에다가는 수성 제품을 써야 맞고 수용성 제품에다가는 수용성을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설명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광택집 보면 수성광택이라고 하는데 사실 수성광택 하는 광택집 전국에 손가락 안에 들어올 정도로 없어요. 왜냐면 수성 컴파운드가 엄청 비싸요. 엄청. 제가 일본을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 제품에 이제 대부분 유리막코팅이나 광택체, 그 다음에 광택용품, 광택기, 광택에 필요한 제품들이 사실 일본께 사실 좀 좋아요. 근데 이제 일본 거 제품을 수입을 해보면 뭐 리터당 뭐 15만원, 20만원 이러는데 사실 지금 보시면 여기 그 S560이죠. S560 전체 광택 내려면 커팅 컴파운드가 약 한 1리터 정도 들어가요. 1리터 정도. 왜냐면 도장이 고경도 도장이기 때문에 잘 안 까져요. 기스가 잘 안 없어져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광택을 50만원에 수성광택을 해주자 다 뻥입니다. 구라예요. 구라. 사기꾼이야. 사기꾼. 사실 그 수성광택이 아니고 수용성 광택이라고 합니다. 수용성 광택. 광택제가 수용성이 있어요. 수용성은 갤런에 보통 한 10만원 선이에요. 이짝저짝 하는데 갤런이면 보통 약 한 4리터 정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수성광택이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고 다 구랍니다. 뭐 요거 뭐 방송 보시는 뭐 전국의 광택 저한테 뭐 따지도 할 말 없는데 만약에 따지실 것 같으면 정확히 따지셔도 돼요. 100%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용성 광택이지 수성 광택이 아니에요. 근데 100% 수성 광택제를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물론 저 또한 수성 광택제 일본에서 가져와서 지금 수입을 해서 저희 매장만 사용을 해요. 근데 사실 수성 광택을 할 때는 커팅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중벌 마무리 커팅은 기본 우리나라 뭐 컴파운드나 좀 저렴한 걸로 커팅을 해준 다음에 그 중벌하고 마무리 그 광택을 낼 때 수성 제품을 써요. 왜냐면은 도장 자체가 요새는 수성 도장이기 때문에 커팅까지 사용을 하면은 S클래스 이 정도 크기면은 광택 비용이 한 120만원에서 150만원 나와야 돼요. 근데 광택비 뭐 10만원, 20만원 이런 거 다 아시죠? 제가 뭐 욕하기는 그렇고 낙감합니다. 낙감함. 매매상 광택 아시죠? 7만원짜리 하루에 막 20대씩 하는 그런 광택하고는 달라요. 고급차에는 고급 광택을 해야 되고 이제 매매상에서 판매를 할 때는 이제 일단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렴한 그 컴파운드를 사용하고 있죠. 아, 아니,
아까 그,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거기서 전화 왔던 서비스 센터, 기아 서비스 센터에서 직접 전화하셨던 그 카니발입니다. 언더코팅, 저희 세라믹 언더코팅을 서비스 센터에서 추천을 해주셔서 차주님이 직접 오셨어요. 조금 거리가 좀 있으신데 직접 오셨고. 저거야, 저거. 정훈아, 저거 언더코팅하고 휠코팅이야, 휠코팅. 휠에 뭐 묻었대. 휠에 뭐가 페인트 같은 게 묻어, 그거 지워주면 되고. 여기 휠 한번 닦아야 되는데. 지금 바쁜데 사실 지금 차를 넣어놓을 공간이 없어요. 넣어놓을 공간이 없는데 지금 차량이 또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건물 하나 지어야 되나. 대출이 안 나와서. 지금 보면 여기 S560 이 차량은 측면 유리는 전부 다 발수 유리예요. 측면 유리는 발수가, 유리 자체가 발수 코팅이 되어 있어요. 원래 원천적으로. 근데 지금 천장 유리는 발수 코팅이 안 되어 있죠. 근데 이거 유리 발수 코팅이 저희가 15만원인데 유리 발수 코팅 서비스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서비스로 이 차량은 한 60만원 정도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뭐 할 때는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안 해줄 때는 좀 꼼시럽게 안 해주는데 해줄 때는 진짜 내 차처럼 애지중지 해드립니다. 많은 사람 차를 떠나서 저는 무조건 딱 내가 이거 해줘야겠다 마음 먹으면 무조건 해줘요. 밤새서라도 해줍니다. 그래서 좀 인정을 받고 있죠.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매장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곽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열처리가 안 된 상태인데도 이렇게 광발이 이렇게 좋아요. 열처리가 안 된 상태인데도 이렇게 광발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작업이 끝나면, 여기 GV80, 그 초록색. 무슨 색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 초록색? 초록색 이 차량도 듀라일, 같은 제품인가, 이게? 같은 제품으로 유리막을 해야 돼요. 지금 보여드리면, 이거 화면으로 보니까 좀 뭐 광이 막 좋아 보이지만, 지금 보면 약간 필도 막 심해 보이고, 좀 약간 뭔가 흐릿하게 보이죠? 라이브기 때문에 어떻게 보정을 못 해요. 흐릿하게 보이죠? 근데 이거는 보시면 촉촉하게 보이죠? 지금 도장 안에,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잘 보세요. 도장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를 바로 물광이라고 합니다. 물광. 그리고 휠에 있는 떼꾸장물도 깨끗이 다 빼드렸어요. 휠 클리너까지 다 해드린 차입니다. 이게 관리만 이제 잘 해주시면 되는데, 관리는 자동차 차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 유리막 코팅, 관리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리면, 유리막 코팅은 관리를 하실 때 PPF도 마찬가지예요. 관리를 하실 때 지금 뭐 자동세차 뭐 유리막 했다 해서 자동세차 돌리고, PPF 했다 해서 자동세차 돌리고, 이건 아니에요. 자동세차를 돌리면 무조건 도장에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PPF에도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유리막 코팅을 시공했을 때에는 손세차장 좀 그래도 조금 디테일한 샵들 있죠. 디테일 샵이죠. 일반 막세차 2만원짜리 이런 게 아닌 디테일 샵, 폼으로 뿌리고 미트질 막 그 깔끔하게 미트 타월로 해가지고 하고, 솔로 막 그 어디지? 휠 구석구석 해주고, 이런 업체에 가셔서 한 달에 한 번만 맡기셔도 돼요. 근데 2만원 3만원짜리 막 자주 맡겨봐야 도장에 무리만 가고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요, 이 업체들은. 또 보면 왜냐면 2만원 3만원 싸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요, 차에다가. 저도 세차를 경력이 몇 년 있기 때문에, 세차장으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막세차도 해봤고, 고급세차도 해봤고, 프리미엄 세차도 해봤고, 해봤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밑바닥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저를. 딱 차 보면 알아요. 이게 제 도장인지, 뭐, 어떤 도장인지, 그리고 유리막 코팅을 싼 거 했는지, 비싼 거 했는지, 그리고 왁스를 좋은 거 쓰는지, 안 좋은 거 쓰는지, 다 압니다. 또 관리가 잘 되는 차인지, 관리를 안 하는 차인지도 딱 알아요. 차가 엄청 커가지고 지금 롱바디다 보니까 지금 차가 화면에 잘 안 들어요.
방발 좋죠. 지금 GV80도 바로 할까요? 이거 GV80도 유리막 하는 거를 연타로 안 끊고 영상 끊지 않고 연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끊고 다시 가면 되나? 업로드해야 되니까. 어? 업로드해야 되니까. 업로드? 아 끊고 그러면은 끊고 몇 분 정도 있다가. 5분 있다가 하고. 그러면은 이거 영상을 지금 그 S560 촬영 같은 경우는 지금 끊고 5분 있다가 다시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지금 카니발 하이리무진. 카니발 하이리무진 어차피 저희는 유리막 코팅 가격이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위에 탑을 못 발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탑을 못 바릅니다. 오명규 씨 누구시죠? 연락 주세요. 어디다 연락 드릴까요? 오명규 씨한테 연락 드리면 됩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오명규 씨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S560은 지금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 좀 이따가 지금 비가 와서 열처리실에 옮겨야 되는데 못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GV80 유리막 코팅 하는 거를 다시 5분 뒤에 다시 접속해 주시면 돼요. 5분 뒤에 뵐게요.